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세명전기인가요? 얘가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전선 전기들, 그 다음에 뭐 변압기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AI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명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전용 송전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에 나설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세명전기가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든 반도체든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전선, 그 다음에 변압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철도 말고 전력이죠. 이 부분에서 놓고 보면 일단은 얘 혼자만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우리가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끌고 가봐야 되는 재료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가온전선 역시도 물론 이제 구리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온전선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 구리인가요? 뉴스가 좀 나와주긴 했었어요. 세계 구리 광산에 갖고 54% 가뭄 쇼크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가뭄, 폭염 등으로 생산량 감소 위기에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리값이 다시 한번 조금 움직여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전력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챙겨놔야죠.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여름은 에어컨이든 뭐든 간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예전에 뉴스 보면 블랙아웃이라든지 막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뭐 공무원들 분들 참 힘들죠? 땡볕 여름에도 에어컨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쪼개 가지고 사용 못하게 하는 것들도 만들어 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움직여 줘야 되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서 얘가 밀려 내려가는 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악재가 터진다라고 하면 말은 다한 거겠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영역 안에서는 좀 물량을 조금씩 잡아가도 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점좀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움직임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빠르게 푹 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없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계좌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정도 도전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허브경제TV요. 무료 체험을 하는데 여러분들과 25%를 목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댓글에 링크가 있죠? 클릭하고 화면 연결될 거예요. 그때 무료 종목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허브경제TV랑 같이 매매를 할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은 클릭 두 번으로 가져가는 건데, 이걸 목표로 해서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꽁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들도 뭔가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첫 번째 노력이라는 것이 클릭 두 번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노력으로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뒤로 미룰 거리도 안 되죠?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미리 준비해 놓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